네, 취업엔 2부가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궁금했던 기업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업 탐방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네. 저한테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련한 추억, 소중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래요? 곳입니다. 예. 네. 아마 많은 분들도 네. 여행을 가봤다면 여기 여행사 꼭 한번 전화라도 해서 네. 이렇게 한번 좀 뽑아보지 않았을까 견적을 그렇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행사예요, 그러면? 여행사입니다. 아, 그래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네. 블루 여행사입니다. 네, 네, 블루 여행사고요. 네네. 네, 오늘 이 자리는요. 네. 저한테 그 11년 전에 추억이 있는 블루 여행사의 최윤준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블루 여행사 최윤준입니다. 네. 네. 오늘 재고님 씨께서 저기 네. 섭외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우연히 오셨는데 이렇게 네. 옛날에 인연이 있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늘 방송이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두 분 더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홍재진 씨 그리고 안양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황일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또 우리 학생들이 오니까 또 이렇게 화사해지고 분위기가 아주 신선해지네요. 네, 네. 자,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뭔가 좀 용기를 내서 나왔을 것 같은데 네. 뭐 오늘 방송에 임한 어떤 소감, 각오 한 말씀씩 해주세요. 네. 네. 우리 재진 씨, 예. 재진 씨부터. 이제 대학교 4학년이 이제 되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TV를 보시는 청년 구직자분들 모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어요. 네, 목소리도 좀 저랑 비슷하게 걸걸한 시기 한 서른 넘은 것 같은데. 아니, 비슷하다니요, 지금. 창창한, 앞날이 창창한 분한테. 목소리만. 네, 네. 네. 저기 옆에 우리 이랑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사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여쭤보고 많이 듣고 가고 싶습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블루 여행사에서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네. 예, 저희 블루 여행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낭여행이 처음 막 시작되던 그 90년대 초반에 그 배낭여행 1세대들이 모여서 이제 설립된 여행사고 그때부터 이제 유럽 배낭여행을 중심으로 이제 그 쭉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은 이제 그 자유여행, 뭐 신혼여행 이런 쪽으로 저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요. 네. 지역도 유럽이라든지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뭐 중국, 홍콩, 호주, 뉴질랜드, 뭐 하와이까지 이렇게 점점 예, 넓혀가고 있습니다. 야, 네. 제가요, 진짜 정말 올해, 네. 올해로부터 딱 12년 전에 2000년도에 제가 블루 여행사를 이용해가지고 한 달짜리 유럽 8개국 제가 그 호텔 패키지를 갔다 왔었어요. 아,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네, 그때 기억이 정말 새록새록한데 네. 그때 제가 정말 아마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나 우리 네. 젊은 친구들 보면 책 한 권씩 다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 파란색 책. 요거만 네. 있으면 뭐 여행 쉽게 할 수 있다. 그랬나요? 네. 그랬는데 그 여행 가이드북도 발행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목은 이지 유럽이라는 책이고요. 예. 2001년도에 예, 처음 출판이 돼가지고 매년 이제 개정을 거쳐서 지금은 그 11번째 개정판이 나와 있습니다. 네. 11년이 됐으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공항에서나 뭐 서점에서 여행서적 쪽에서 예,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책을 발행한 것도 블루 여행사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없으면 힘들었어요, 네네. 정말. 아. 그게 뭐 맛집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적지 그냥 다 자세히 잘 나와 있어가지고 네. 우리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필수 아이템? 네, 아. 이 정도인데 네네. 원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행사에서 이렇게 가이드북을 많이 제작을 하나요? 아니요. 여행사에서 가이드북을 많이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지 유럽을 처음 만들 당시만 해도 그 우리나라의 그 가이드북이라는 게 대부분 외국의 서적을 수입해다가 대형 출판사에서 그냥 번역해서 내놓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자들의 스타일에 안 맞았죠. 안 맞아서 저희가 이거를 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자 해서 이지 유럽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성공 뭐 했죠. 해서 하는 걸 보고 다른 여행사들에서도 따라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 실패하고 네, 지금 뭐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이지 유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왜요? 저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가이드북으로도 대단한 인지도를 얻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예. 책 많이 팔렸어요? 네. 저희 그러니까 네. 저희가 여행사를 통해서 가시는 손님은 네. 1년에 만 명 정도 되세요. 이야. 예. 예. 그런데 그렇군요. 책을 통해서 저희 블루를 접하시는 분들은
3만 명 정도 되시니까 네. 네, 책을 보고 또 저희 여행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렇죠. 네. 그거 말은 이제 세 분 네. 중에 한 분은 네. 보고 가시는 거고 나머지 두 분은 네. 참고하시고 네. 따로 가실 수도 있고 아,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과연 네. 우리 두 학생도 이지 유럽을 보신 적이 있는지 책 어때요? 본 적 있어요? 궁금해요. 네, 네. 저 지난 방학 여름 방학 때 네. 그 뉴욕 여행 갔었는데 자유여행 갔을 때 그때 실제로 이지 뉴욕 사가지고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반가웠어요. 그랬어요? 아, 진짜 그래요? 이지했어요? 디피컬트했어요? 이지했어요. 이지했어요? 네. 그래요. 네, 발음 참 정직하시네요. 네, 아, 이지하죠. 네, 네. 이지적이야 이지적. 네네. 네. 재진 씨는요? 재진 씨. 아,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학 같은 데서 이제 그 여행 가이드북을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는데 어, 그래요? 예, 네. 좀 약간 트렌드 시대. 네. 제가 그때 들고 다니던 책이 이지 유럽 이 예. 책. 여기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지금? 이거 긴장하셨다는 리얼입니다. 거죠? 그래요. 네, 네. 굳이 많은 책 중에 왜 그렇게 여행이지? 아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 약간 아. 이 여행 그 출판계에서 네. 베스트셀러여가지고 예. 딱. 고민 없이 골랐습니다. 저는 근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왜 여행책을 갖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을까요? 그냥 뭔가 마치 있어 제가 만약에 마치 뉴욕 책을 들고 다니면 뉴욕을 가지 않더라도 뉴욕 갈 생각이다. 아. 이 정도로. 아 예, 참 특이한 트렌드도 다 있었네요. 네. 재밌는 네. 네. 근데 사실 두 분의 전공이요 국제통상학과 네. 관광경영학과입니다. 어? 그래서 아무래도 여행과 뭔가 예. 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두 분이 실제로 여행을 좀 여행 좋아하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워낙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네.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이제 기차 여행 동아리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08년도부터. 그래요. 그래, 우리 이랑 씨는 여행 좋아하세요? 네, 네 저도 틈이 나는 대로 가려고 하는데요. 네. 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간적인 문제가 되게 좀 어려워가지고요. 최대한 틈 나는 대로 계획해서 가려고 하고. 어디를 가장 가보고 싶으세요? 네. 저는 지금 뉴욕만 두 번 갔다 와봤고 다른 데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유럽 배낭여행 가고 싶어요. 시간 경제 없다더니 많이 갔다 왔는데 난 그러네요. 부럽네요. 한 번도 못 갔다구만. 예. 그래요. 하여튼 저 블루 여행사가 저도 뭐 이제 거기를 이용했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줬었고 예. 그 차별화되는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이제 전문성입니다. 네. 예, 수많은 여행사들이 있지만 사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스타일의 여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사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많은 지역과 모든 지역과 모든 상품을 다 팔려고 예, 하죠. 그쵸.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특정 지역과 특정 스타일의 예, 전문성을 가지고 한 우물을 파는 네. 예, 식으로 저희만의 스타일을 이제 고수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것들이 이제 고객님들한테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예. 여행사의 경우에는 이제 업계 특성상 오래 버티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19년을 지금 지내오셨습니다. 네. 그것도 자신만의 색깔을 단단히 가지고 지내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비결?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 네, 그게 제일 큰 비결인 것 같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럽 배낭여행이라는 한 우물을 파왔고, 예, 그것을 탄탄한 기반으로 해서 뭐 쭉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기반을 바탕으로 저희가 뭐 IMF라든지 뭐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어려운 일이 많았었는데 네. 그것들도 잘 극복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네. 이 매년 블루 여행사를 이용한 어떤 그 관광객들 네.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만 명 정도. 1만 명. 예. 와, 예. 정말 많네요. 예. 대단합니다. 네네. 네. 그 이제 저도 상담을 했었지만은. 뭐 고객들에게 어떤 추천해주는 그런 어떤 뭐 패키지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고객의 성향을 보고 결정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상담을 오시거나 네. 뭐 전화로 문의를 하시거나 하면은 예. 저희가 고객님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네. 사실 특별한 비결이라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님들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듣다 보면 네. 예, 그 안에 답이 다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 그 안에서 고객님들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하도록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뭐 말씀은 이렇게 겸손하게 편하게 하셨지만 잘 듣기만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을 잘 보고 네. 또 그 안에서 순발력 있게 그렇죠. 원하는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네. 솔직히 좀 알려주세요, 원장님. 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으면 네. 예, 아무리 잘 들어도 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또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전문성과 예, 풍부한 이제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죠. 예, 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원하시는 여행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재진 씨와 이랑 씨 옆에서 또 네. 궁금하신 점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질문하실 시간 좀 드릴게요. 그래요. 네. 예, 이 여행업도 일종의 서비스업인데 참 되게 힘든 부분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어느 때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본인이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예. 괜찮죠? 많이 그래요? 예. 네네. 네. 아,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니까 고객을 직접 대하다 보니까 예, 힘든 일이 많은데 예. 어느 서비스업이든 그렇겠지만 불만을 말씀을 하실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저희가 뭔가 잘못해서 그게 이제 고객의 불만으로 나타났다. 그거는 뭐 저희가 당연히 뭐 들어야 되는 이야기이지만 예. 여행이라는 것은 뭐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희는 아무것도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네. 예, 현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호텔의 직원이 그날 자기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불친절하게 대했다든지 예, 그런 거까지 저희한테 이제 불만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힘들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 중에 예. 전화로 이제 뭐 남자친구랑 싸웠다. 그렇죠. 헤어졌다.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이제 본인이 넘어져서 다쳤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유, 그런 어이없는 불만 같은 거 들으시면 예. 되게 짜증나시겠어요. 어떠세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예. 예전에 그 룸메이트가 그러니까 예. 혼자 따로따로 여행을 신청하신 분인데 두 분을 예. 룸메이트로 짝지어드렸어요. 일정이 예. 똑같으셔가지고 남자분 예. 두 분이. 예. 그런데 한 분이 코를 너무 많이 고셔서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아, 네. 그거를 저희한테 이제 컴플레인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사실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우리 이랑 씨도 궁금한 거 있을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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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행 상품의 경우에는 그 연령층도 다양하고 또 소비자의 개인적인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 어떻게 만족시키시는지 궁금해요. 네. 여행 상품은 이제 그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이제 그 고객의 니즈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다양한 상품이 필요하죠. 다양한 상품이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직원들에게 그 훈련이랄까 교육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출장을 많이 보내죠. 현지로. 예. 예. 유럽이면 유럽, 뭐 호주면 호주 이런 식으로 자기 담당 직원 지역에 대해서 출장을 많이 보내고 현지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해야만 그것이 이제 좋은 여행 상품으로 개발될 수가 있고 예, 그걸 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네. 그 상태에서요, 과장님. 그 상태에서 블루 여행사의 부서 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예. 네. 저희는 이제 크게 보면은 영업팀하고 지원팀으로 예. 나눠져 있고 네. 영업팀이 제일 중요한데요. 영업팀은 지역별로 유럽팀, 대양주팀, 그리고 뭐 중국팀, 항공권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채용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나눠볼까요? 네. 예, 학생들의 입장에서 궁금하신 점 빨리 질문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여행사에서 필요한 인재가 어떤 인재인지 궁금한데요. 예, 이거 죽 중요하죠. 네. 서비스업이니까 여행사는 예, 친절함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꾸준히 공부하려는 자세라든지 외국어 실력 예, 그리고 뭐 성실함과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진 씨는 네. 저 같은 경우에 궁금한 점은 이제 면접을 보게 되시면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면접을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아니 우리 재진 씨는 네. 면접을 보시는 분 같아요. 진짜 면접관 같아. 긴장하셨어요? 네. 네. 면접관 같아요. 면접관 목소리가 좋아서 예. 진짜로. 예. 네. 네. 어른스러워. 짧은 시간 동안에 사실 그 저희가
함께 일할 사람을 선발하는 게,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대부분 서류 제출을 하잖아요. 이 서류를 자세히 잘 써서 주시는 것이 면접의 기회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고객과 마주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실제로 뭐 목소리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것에서 신뢰성을 이 사람이 줄 수 있는가, 고객한테 얼마만큼 편하게 대해줄 수 있는가, 그런 점을 면접에서 중점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두 학생이 정말 유난히 정말 진지한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요 분위기 그대로 우리가 네, 면접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피할 수 없는 시간이죠? 네, 면접 네.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지금 설명 잘 들으셨죠? 네. 네, 이제 모의 면접을 저희가 잠깐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최은준 과장께서. 네, 과장님께서 네. 이 두 분이 이제 지원자로 오셨을 실제로. 경우에 어떤 네. 질문을 하실지 좀 해봐주세요. 네. 네. 두 분은 여행사가 무엇을, 어떤 것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자, 누가 먼저? 저는 여행사가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추억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사서 여행객이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다양한 기억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여행객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진희 씨.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많이 짧은 시간 동안 해봤는데 예. 네. 여행을 이렇게 다녀오게 되면은 물론 많은 새로운 경치도 보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만 가장 좋은 점은 자기가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새로운 눈으로 또 새로운 시각으로 여행을 다녀옴으로써 다른 이제 일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꿈이 변화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희망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여행사는 꿈과 희망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재진 씨는 지금 취업 구직자신데 네. 취업보다는 창업이 빠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훌륭하신 답변이고요. 네. 제가 원하는 답변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네.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네. 만약에 두 분이 직접 여행 상품을 하나씩을 만드신다면 어떤 여행 상품을 만들고 싶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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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질문. 예. 우리 이랑 씨부터. 저는 제가 여행을 떠난다는 입장으로 고객의 입장에 서서 그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싶은데요. 그게 지금 여행 시장이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단기적인 이익을 보고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고객들이 저희 하나의 상품을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 싶어요. 네. 재진 씨는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기차 여행 동아리를 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면 항상 느끼는 점이 이렇게 항상 틀에 박혀 있는 여행이 아닌 이렇게 어떤 여행을 하면 좀 더 기억에 많이 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여행 상품을 개발하게 된다면 좀 뜬금없는 소리지만 아프리카 지역에 원주민들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멧돼지 잡았다고 막 불 피워놓고 축제 열고 이런 축제만 전문적으로 사람들이 같이 가서 아무런 말도 통하지 않고 뭐 겪어본 문화도 없지만 그 분위기에 어우러져서 막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뭐 뜬금없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참신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나요? 예. 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네네. 두 학생이 말씀하셨던 추억 그리고 꿈과 희망 예. 예, 그런 것에 딱 이제 맞는 여행 상품 같아요. 그렇습니다. 답변 잘 하신 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네. 평가를 한 번만 해주십시오. 정리로. 네. 평가. 두 분이 면접을 바로 보러 오신다면 예.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럼 우리 저 우리 학생들 합격된 거예요? 우리 학생들 네. 합격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저희 항상 부담 주는 방송입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블루 여행사 오늘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아쉽게도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무리 네. 해야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채용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사 지원하실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조언 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마침 저희가 지금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호주 여행팀에서 한 명, 그리고 경영지원팀에서 한 명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공개 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행사를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대학생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력서를 이렇게 쭉 받아보면은요. 이런 저런 경력을 다양하게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뭐 그 경력 이라든지 그러니까 학생 때의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것저것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은 뭐 언젠가 좋은 기회가 좋은 직업이 뭐 만날 수 있겠지 또는 뭐 다양한 경험을 쌓다 보면은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 하는 것도 괜찮지만 예. 기업에서는 사실 채용 이렇게 저희가 하는 순간부터 인건비가 이제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바로 회사의 수익에 최대한 빨리 기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아까 쭉 강조를 드린 것도 전문성이고 저희 직원은 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 때부터 쭉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를 딱 정해서 좀 그 좁고 깊게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냥 네. 여행사를 예, 가겠다 이것이 아니고 나는 네. 유럽 여행의 전문가가 되겠다. 뭐 호주 여행의 전문가가 되겠다 예. 하는 식으로 예, 스스로 졸업 때까지는 예비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예,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9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젊은 여행사입니다. 블루 여행사와 함께 기업 탐방 시간 꾸며봤습니다. 네,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블루 네. 여행사 최윤준 과장 그리고 홍재진, 황희랑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